자, 그럼 이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업무 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등촌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촌동 오피스텔은 9호선 등촌역으로부터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을 이용해 업무 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장인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자면 등촌동은 서울 서부권의 주요 업무 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구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바로 이곳, 강서구 등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의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021년 개통 예정인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면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며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네, 신축의 투룸입니다. 위치가 좋다는 얘기죠. 강서구 등촌동, 사람 지금 많이 이미 몰려있는 곳인데다가 주변에 쓱 한번 둘러보세요. 사방팔방이 업무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자, 강서구 등촌동,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등촌동 오피스텔 개요 좀 살펴주시고요. 건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초역세권이군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정말 9호선,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매물이 바로 9호선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9호선이 이렇게 그 대단한 이유, 바로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서울의 유일한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늘 한강 가까운 쪽으로 투자해라, 한강 축에 투자해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딱 맞는 그런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뭐 김포공항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마곡, 그다음에 영등포, 그리고 지금 여의도, 또 지금 뭐 반포도 지나가고 여기다 또 강남 한복판도 지나가죠. 여기에다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바로 또 잠실, 또 한복판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이것이 이제 강동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것이 고덕 비즈밸리라고 해서 지금 대단히 이제 산업단지까지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미사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자리 노선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또 대규모 업무지구, 대규모 상권만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이것 때문에 제가 늘 9호선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본 매물이 이 9호선, 바로 등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본 매물이 보시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번듯하게 2개동으로 아주 크게 올라가는 252세대 이제 대단지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포켓파크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예쁜 정원들까지 갖추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마곡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상암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들이 전부 다 고소득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뭐 석박사나 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로 방 2개에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투베드룸 아파텔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서구 등촌동에 내년까지만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단정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포켓파크라고 해서 어감 자체도 귀엽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공원도 들어오면서 투룸이라는 사실, 그리고 풀 옵션이라는 사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아, 이 9호선 황금라인이라는 이야기 또 자세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도를 제가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네. 9호선 등촌역 도보 3분 거리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한국의 실리콘밸리 마곡의 힘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16만 5천 명이죠. 자, 상암, 여의도, 목동까지 사면 한강 축인데요. 자, 일단 뭐 등촌역이 바로 이렇게 한강 지금 바로 흐르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강 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일단 김포공항 지금 제2여객 터미널 때문에 또 들썩들썩 하고 있죠. 자, 마곡지구 LG 사이언스 파크뿐만 아니라 뭐 롯데라든지 넥센, 에스오일
많은 대기업들의 연구단지 다 들어와서 16만 5천 명이죠. 자, 월드컵 대결 개통되면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의도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죠. 이쪽에 파크원이라든지 또 여의도 MBC 사업부지에서 지금 전부 다 69층, 55층에서 12개 빌딩들이 또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지금 여의도 지금 프로젝트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55,300세대 35층으로 거듭나게 되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을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까지 지금 발표가 나면서 전부 다 이쪽 지역들이 좀 들썩들썩한 가장 한가운데 그것도 한강 축에 봄 매물이 따라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암, 여의도, 마고 이렇게 주변 보시면요. 일자리만 수십만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런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9호선 한강 따라서 쭉쭉 강남 이남으로 해서 쭉쭉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려면요. 한강 넘어가시려면 월드컵 대교도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호재들과 입지적인 장점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이제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자, 한강 축! 머리에 넣으시고요. 네. 자, 9호선 머리에 넣으시고. 많이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초역세권 도보 3분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석박사 연구원들이나 김포공항 승무원들 같은 고소득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월세나 전세 또 높게 형성이 되겠죠. 한강의 신축 소형 아파트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투베드룸 아파텔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머릿속에 몇 가지 좀 들어가셨을 텐데 아직 가득 차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들어갈 게 있거든요. 자, 가격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이쪽도 지금 이제 투베드룸 같은 경우에 이제 3억대가 다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여기는 아주 그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큰 그런 기업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짓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가격이 정말 경쟁력이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인데요. 전세가 뭐 2억 5,500까지 높게 기대가 되다 보니까 1,5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